어깨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어깨를 찾아 돌아와 주께 맹세한 것 기억하라.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참 다윗과 그 일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힘껏 뛰놀며
악기를 연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법궤 행전이 그만 웃사의 행진으로 말미암아 잠시 중단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웃사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본문은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서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였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입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됐습니다 여러분. 기돈의 타작마당이요. 자, 사무엘하 6장 6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각각 장소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지명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돈이라는 뜻은 멸망과 파멸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곤이라는 뜻은 침 혹은 재앙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돈과 나곤의 타작마당이란 멸망의 타작마당이요? 아니면 재앙의 타작마당이라. 역대기 기록자는 웃사가 거룩한 언약궤를 함부로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던 타작마당이 멸망의 자리가 되었다. 책임 전가를 웃사에게 주로 돌리는 경향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기록자는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을 하였기 때문에 그 타작마당은 재앙의 타작마당, 심판의 타작마당이라고 이 다윗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양자의 표현은 절대로 충돌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낙원이나 기도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의미를 담아서 기도의 타작마당, 낙원의 타작마당 이렇게 이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타작마당에서 이런 사고가 났단 말입니까? 고대 근동에서 타작마당이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람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평평하고 넓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추수를 하였어요. 이게 타작마당이라는 말이죠. 이곳은 장소가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도 사용되었고, 이곳에 모여서 이따금씩 종교 예식을 행하기도 하였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타작마당에서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장례 행사를 거행하였고, 다윗은 이런 타작마당에서 나중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 일행이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아마 신앙적 예식을 행하려고 멈추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든지 아니면 특별한 춤과 악기 연주를 하려고 했을지도 몰랐단 말입니다. 이건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미드라시는 이곳이 어디냐?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미래의 성전 건축 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전 건축 부지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붕붕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사가 손을 들어서 법궤를 만졌고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그 언약궤를 만져서 결국 심판을 당했다는 것이죠. 물론 미드라시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를 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궤가 움직였어요. 웃사가 만졌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았던 것은 성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러한 심판과 재앙을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타작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곡식을 타작하는 곳입니다. 곡식을 타작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든 간에 뭐 까불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분을 하는 거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바로 구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웃사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웃사는 구태여 미드라시적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의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굉장히 도덕성이 높고 굉장히 의인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뭐요? 쭉정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냔 말이요? 만지지 말란 건 말아야지요. 하나님의 행진하는 언약궤는 만지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금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싫어하신다는 걸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경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적인 통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보기에 마음이 안 들어도 거기에 도전하거나 항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부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부복을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사의 사건을 목격하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가져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미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슴이 철렁거렸을 거예요. 아마 덜컹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법궤는 진짜 만지면 안 되는구나. 와, 행제라는 법궤 만졌다가 저렇게 우사가 죽어버린 걸 보니 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앞에서는 절대로 반항해서는 안 돼. 절대로 우리가 도전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당혹감이 압도를 당하여 자기도 모르게 법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요. 왜냐? 여호수아도 여러분 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후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슬프도소이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이걸 다윗이가 잘 알았겠지요. 저부터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을 텐데 어찌 믿음의 영웅 다윗이 가만히 멜뚱멜뚱 염은 가만히 서 있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어뜨린 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냈을 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사의 잘못이 저의 잘못입니다. 사실은 제가 죽어야 하는데 우사가 저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자에게 남의 잘못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잘못도 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 삶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내가 더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쳐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고도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잘못했는가 깨달았어요. 물론 사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사만 잘못한 게 아니요, 다윗도 잘못했습니다. 다윗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치지 않고 우사를 침으로써 다윗의 여러 가지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 과연 다윗은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첫째로, 법궤를 모시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불순한 동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니 다시. 이스라엘이 3만 명을,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이 3만 명을 뽑았어요. 법궤의 영광과 법궤의 그 영광스러움, 그 존엄함을 나타내 보이려고, 위상을 높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만일에 대비하여 어떤 사고도 나지 않도록, 만약에 기리앗 여아림은 블레셋과 가까워요. 만에 하나 블레셋에 쳐들어오면은 3만 명의 군사가 막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시라는 부사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윗이 3만 명의 군사를 처음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다시 모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법궤를 모셔오기 전에도 3만 명을 모아놓고 어떤 행사를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때처럼 3만 명을 모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데 3만 명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학자들은 주로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두 가지를 추측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냐? 이 사건 전에 다윗이 군사 3만 명을 동원하여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실제로 사무엘 5장을 보면은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기 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3만 명을 모아서 전쟁을 했다는 거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3만 명을 모았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대관식을 할 때 3만 명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3만 명을 다시 동원했다는 거죠. 이것은
구약학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 랍비들이 전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에 위상을 세우는 목적도 있었지만 법궤 운반 과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려고 싶어하는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 운반을 정치적으로 슬쩍 이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물론 다윗이가 법궤를 사모했던 건 분명해요. 여전히 의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모셔왔던 건 분명하지만 이스라엘 왕이 탁 될 때 3만 명을 동원해서 아주 그냥 대관식을 했다 이 말이요. 그런 것처럼 봐라, 하나님이 법궤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정통의 임금이다. 비록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건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후자의 견해를 따르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다윗이 처음에 법궤를 모시러 갈 때는 제사장이나 레인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와 별로 상의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는 천부장과 백부장 및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했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의논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 백성들과 의논하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성경은 동심원적으로 여러 군데를 다 봐야 돼요. 그는 법궤를 모셔올 때 영적인 면모다, 제가 볼 때는 대중적이고 그리고 포퓰리즘을 의식했다, 굉장히 정치적인 면을 좀 강조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역대상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처음에 여러분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법궤를 모셔올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제는 천부장, 백부장, 백성들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의논하느냐? 이제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셔다가 의논을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의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와 의논해서 당연히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자, 역대상 15장 11절로 13절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담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못 모르고 열정만 앞서다가 큰 코를 닥쳤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지도자들을 모셔다가 이제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옮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요. 역대상 13장 14장 딱 두 장을 넘기니까 15장이 나오잖아요. 성경 두 장 차이인데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더란 말이에요. 다윗이 나중에 자기 안에 아 내가 이런 불순한 동기가 있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의욕심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불순한 의도가 끼어 있었음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깨달았어요. 아, 정치적 의도가 있었구나. 아, 여러분, 정치적 의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건 좀 거시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죠. 다윗은 바로 그 사실을 법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법궤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한없는 수치심과 영적인 모멸감을 느끼며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누군데 순수성을 잃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제 공명심이 앞서서 백성 앞에 저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모르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백성들 앞에 쇼를 하려고 했고 포퓰리즘으로 백성을 선동하려고 했네요. 주여, 주여, 잘못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순수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처음에는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사랑,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근데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 공명심이 생기고 자기를 과시하며 남을 미워하고 남을 물고 뜰고 싶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이끼가 끼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섬긴다면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순한 의도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 영혼 깊은 곳에 이끼가 낄 수 있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순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깨끗함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초심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오직 예수의, 오직 성령이요, 오직 은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 모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인 방법으로 법궤를 모셔왔어요. 원래 법궤는 메고 오는 겁니다. 메고 오는 거요. 절대로 이건 하나님 명령이고 구축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이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자 손으로 와서 메라고 그랬어요. 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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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기 7장 9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성소에 지키면 그 어깨로 메는 일을 어깨로 메는 거요. 절대로 안 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메고 올라오고 있다니까요. 원래는요. 자, 역대상 13장 6절이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유다에 속한 기랏 여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어올려고 해서 메어올려고 했어요. 자, 사무엘하 6장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라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왜 결과는 법궤를 메고 온 게 아니라 끌고 와버렸네. 끌고 와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세세하게 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드라시를 제가 한번 찾아봤으니까 미드라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아자손을 지켜서 법궤를 메우려고 하는데 이 아요와 우사라는 이 두 놈이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요. 여기 블레셋에서 벳세메스까지 싣고 온 수레를 그대로 만들어 왔습니다. 행여 언젠가 이 법궤를 운반할 때를 대비해서 제가 블레셋에서 법궤를 끌고 왔던 그 모습 그대로 새 수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수레로 법궤를 모셔감이 어떻겠습니까? 이 한마디 말에 다윗이가 헷갈리겠네요. 솔깃해버렸어요. 그래서 법궤를 메어가지 않고 수레로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법궤를 운반했을 때는 아이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야 아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 레위인도 없으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런데 다윗이가 세상에 세속주의 블레셋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버렸다 이 말이요. 이걸 보고 하늘의 천사들이 다윗을 향하여 비난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 그대는 토라를 어깨넘으로 배웠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노래로만 배워서 오늘의 이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정확히 배우지 못하고 깊이 묵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정확하게 암송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시절에 사울왕에게 쫓김을 다니어 광야에서 10여 년 동안 고생을 하였다 이 말이요. 그래서 율법을 정확하게 배우고 묵상하는 것보다는 노래로, 위로하는 의미로, 힘을 넣는 의미로 노래로 흥얼거리며 말씀을 그렇게 배웠다 이 말이죠. 바로 이런 다윗이가 하나님의 법궤를 운관할 때에 율법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니까 세속주의 모르니까 편의주의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윗이 법궤를 수레로 싣고 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아요가 앞에서 법궤를 끌고 웃사가 뒤에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에라이 꼴 좋다 꼴 좋다, 다윗의 꼴이 우습기 짝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아마 혀를 찼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로모로 배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중되게 배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 성경을 읽는데 좋아하는 말씀만 여러분이 읽으면 안 돼요. 딱딱한 말씀도 젖과 같은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단단한 음식도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소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어떨 때는 은혜스럽고 어떨 때는 듣기 싫은 거 귀를 닫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말씀대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들어, 그런 설교만 듣고 그런 성경만 읽으면 나도 어느새 편의주의가 되고 인스턴티즘에 빠져요. 세속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큰 코를 다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귀 있는 자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열정만 앞섰지 법궤를 편히 안치할 것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가 처음에 법궤를 모셔올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 편안하게 안치할 것을 여러분 준비했다는 말씀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어요. 실패하고 나서야 두 번째에 법궤를 모실 것을 이렇게 예비해놨다. 자, 역대상 15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하나님의 궤를 둘 것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제 두 번째 법궤를 옮기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3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것으로 미어 올리고자, 그 마련한 것으로 미어 올리고자 하여. 여러분, 다윗도요, 다윗은 어디만 열중을 했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자기 성으로 모셔오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법궤 영광을 자기 그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열정만 앞섰지 법궤를 존엄하게 모실 것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다윗도 아비나답처럼 언약궤를 모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웃사의 사건을 통하여 법궤 행진을 잠시 중단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만 앞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내 편에서 받아 하나님 편에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은요, 절대로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무지하면 열정만 있는 것이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여러분 오히려 필요없는 열정 때문에 교회를 그냥 망가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주 위에서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연주하고 춤을 췄어요. 근데 이때 연주했던 악기가 주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또 수금과 비포와 소거와 양금과 지금이요 이 전부 다요 짤짤거리는 소리입니다. 짤랑거리는 소리요. 노래방에 가면 그러면 쨍그린 게 있잖아요. 비 내리는 호롱 쨍그랭 쨍그랭 하는 거예요. 다 갔다 왔다는 증거예요. 지금 보니까 유대 랍비 들어가면은 이런 악기들은 주로 인간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관능적 감각을 일으키는 악기라는, 물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기타도 치고 탬버린도 하고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율법은 안 지키면서 그런 자기들 흥이나 내는 이런 악기를 연주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악기들은 주로 세속적인 기쁨 내지는 하나님 앞에 연주를 하더라도 정당한 기쁨을 누릴 때에 짤랑거리며 하는 연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두 번째 은약기를 다윗상으로 모실 때 제금을 치긴 쳤지만 대부분 현악기요 비파와 수금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 역대상 15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게 현악기입니다 여러분. 수금이요 여러분 참 아주 굉장히 진지하고 경건하게 음악을 연주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부는 나팔 소리는 트루아야, 이때 부는 나팔 소리는 트루아인데요 이것은 뭐냐, 두려움과 기대를 갖고 부는 나팔 소리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불렀던 여러분 이 나팔이 양강 쇼파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거는 뭐냐면 굉장히 기쁨이요 희망이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고 이럴 때 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트루아로 기록돼요. 트루아 이거는 뭐냐, 아홉 번을 끊어서 부는 이 양강 나팔 대한민국의 국보급입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뭐냐, 기대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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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조심하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후자의 나팔 소리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불렀던 나팔은 이런 나팔이 아니었다는 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오베드놈 나올 때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윗이가 자기 중심적으로 경망스럽게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며 힘껏 노래를 하였다는 것은 사실. 그러나 실패하고 나서 두 번째 법궤를 모셔올 때는요 아주 경건한 마음 그리고 두려움과 기대를 가지고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법궤를 모셔올 때는요 다윗이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이 앞섰다는 거요. 그렇게 기쁨에 도취되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고 있는 모습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좋다고 얼씨구나 좋다 지우하자 좋네 하면서 춤을 춰서 오로지 법궤를 자기 다윗상으로 모셔오는 데만 급급했지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엄청난 사고를 당해버렸네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중심으로만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감동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잘못하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릎을 꿇고 법궤 앞에서 자신의 잘못함과 부족함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분노하였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분노하였어요. 자 사무엘하 6장 8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분하여. 자 역대상 1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노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분노했단 말은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당황하였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형편이요 아 어찌하면 좋을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죄를 짓고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이제 와서 법궤를 메고 올라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다윗상으로 모셔와요. 그렇다고 기리앗 이어림으로 리턴시킬 수도 없는 일이요.
더구나 상황,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오, 잘못하면 죽어버리네. 오, 잘못하면 저주받네. 그래서 법궤 모시는 걸 너무나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 자원하여 법궤 모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원하여 법궤를 모실 놈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을 지경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슬펐어요. 너무나 노하였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났네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베데돔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모든 당혹스러운 문제를 너무나 깔끔하게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제를 드린 사람이요. 그리고 다윗 왕의 마음에 엄청난 도전과 충격을 줬어요. 그가 누굽니까? 오베데돔입니다. 여기 오시들은 다 오베데돔의 후손입니다. 우리 오시들은요, 오시들은. 아,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 자원제를 드리고, 아, 얼마나 다윗 왕의 마음에 충격을 주었는가? 기가 막힌 말씀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정말 오베데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